자,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일단 광학계, 볼록렌즈가 광학계가 있을 때 광축에 평행하게 들어간 광선은 한 점에 어쨌든 모인다. 그게 초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가 좀 약간 회전이 됐네. 그대로 그냥 회전된 걸 생각할게요. 그런데 얘가 광축과 날아나진 않지만 어쨌든 날아난 광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초점과 날아난 요 면을 우리가 초점면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 초점면상에 모이게 된다. 요거를 이용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노달 포인트, 즉 마디점의 특징을 여기다 연결시킬 거예요. 자, 뭐냐면요. 지금 이 첫 번째 사항은 이 N1, N2 표시를 하니까 오히려 헷갈려질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광축과 평행한 광선 다섯 개를 나타내 준 겁니다. 그러면 얘가 한 점에 모여요. 요게 이제 초점이 되는 거고 이 면이 초점면이 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얘를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요 그림이 그 요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왼쪽으로 돌려서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보면요. 어떤 상태냐 하면은 요렇게 된 거에 이렇게 빛이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내 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상적으로 세워져 있는 그 렌즈에 비스듬하게 빛이 입사되는 경우를 나타내 준 게 바로 이 비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요 광선이 노달 포인트를 향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 노달 포인트 N2를 중심으로 회전을 시켰다라고 해보면은 요거 다시 하면은 회전의 중심점이 노달 포인트라고 해주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수많은 광선들이 여기 들어갈 거니까 노달 포인트 1을 향한 광선은요. 노달 포인트 2에서 그러니까 입사 광선과 굴절 광선은 날아내야 되니까 요렇게 빛이 그대로 요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요 초점 면상에 지나게 되면은 평행한 광선이니까 평행한 광선은 어디 모여야 돼요? 초점 면상에 모여야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광선들, 일로 들어간 모든 광선들이 요 점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초점 면상의 한 점에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땠을 때? 바로 노달 포인트로 노달 포인트를 중심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한 점에 모이게 된다는 거죠. 자, 요 성질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을 해놨습니다. 요걸 이제 노달 슬라이드라고 부르는데 앞에는 앞에서 봤던 요 왼쪽 부분은 앞에서 설명했던 그 식과 동일합니다.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어떤 상태냐면요. 여기에다가 광원을 놓고요. 그 다음에 렌즈로 집속을 시키는데 이 렌즈로 집속할 때 초점거리가 요만큼을 더한 게 초점거리는 아니고 요게 물체거리라면은 요걸 더한 게 상거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반투과성 거울을 놓으면은 일부는 일로 빠져나가겠지만 얘는 신경 쓰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광선이 요게 통해서 요로 가니까 여기 한 점으로 그러니까 광원의 한 점이 슬릿에 있는 한 점으로 매칭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한 점에서 빛이 사방으로 나가는데 만약에 노달 슬라이드 노달 그러니까 마디점을 중심으로 마디점 엔트를 중심으로 얘를 회전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한 점에서 나간 초점 면상에서 한 점에서 나간 광선은 어떻게 진행했어요? 모두 다 날아나게 진행을 하죠. 날아나게 진행을 하면은 이쪽에 거울을 놓았을 때 그대로 또 반사돼서 돌아오겠죠. 그러면 다시 이놈은 어디를 지나가냐? 요 슬릿에 있는 한 점을 통과하죠.
그러면 그때는 반투과성 거울을 통과해서 이렇게 광다이오드, 그러니까 광 센서에 빛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회전하는 요 N2가 마디점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평행한 광선과 한 점에 만나는 게 성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로 나간 광선이 다시 이 구멍으로 통과되어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오드, 즉 뭐냐면은 광 센서에 아무런 빛 정보가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회전시킨 그 지점이 마디점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렌즈를요,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회전을 시켜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동그란 회전판이 있으면 렌즈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요. 이 회전은 여기서 중심을 한다 그러면 이 렌즈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렌즈를 이렇게 움직여놨다가 회전시켜가지고 했더니 이게 딱 성립한다 그러면, 아, 요 부분이 마디점이니까, 마디점은 결국 뭐랬어요? 양쪽에 공기가 있을 때 마디점은 주점과 같다 그랬죠. 결국에 이게 그 주평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부터의 초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그 유효 초점 거리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마디점을 찾아서 주평면이나 주점의 위치를 찾으면 이걸 가지고 렌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이요. 그 얇은 렌즈에 대한 근축광선 추적에 대한 그 실제 예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 앞에서 했던 거에 사실은 재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수차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